안녕하세요, 밀리입니다. 오늘은 촬영하기 전에 제가 여기 보면 또 입술에 포진이 잡혔거든요, 입술 밑에. 요즘에 자꾸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몸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경옥고 공진당을 사주셨어요. 근데 이게 공복에 먹는 거여서 이걸 일단 하나 먹고 힘을 내서 촬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너를 좀 해주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더 메디닥터 링톤 토너를 사용을 해주려고 해요. 저이 얘기를 진짜 맨날 하는 것 같은데,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이 각질도 더 생기고, 모공이 사실 피부과 가면 제가 나이에 비해 그렇게 모공이 크다고는 아니라고 해주시긴 하는데, 크게 뭐돈 들여서 관리를 받고 이러진 않아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 모공이 늘어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링톤 토너는 실제로 각질하고 모공을 80% 감소시켜주는 게 임상 실험에서 확인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 닦아줄게요. 보통은 토너에 정제수들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정제수가 아니라 미네랄 해수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더 믿음직스럽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해양심층수를 사용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토너팩으로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어렸을 때 아토피가 굉장히 심한 피부였는데 좀 아토피를 많이 치료를 하고 좀 나이가 먹으면서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아토피가 올라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아토피가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피부 상태가 안 좋은데 다른 토너를 바를 때보다 뭔가 좀더 촉촉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고체 세럼이라고 해요. 저도 고체 세럼은 처음 써보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떠서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이거 제형 자체가 제가 이렇게 지금 폈는데도 무겁거나 끈적이지 않는 되게 가벼운 제형이에요. 세럼들이 보통 이렇게 끈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딱 지금 시기에 쓰기 좋게 끈적이지 않는 그런 세럼이네요. 작년? 재작년에 아마 차가버섯이 굉장히 붐이었을 거예요. 홈쇼핑에도 많이 팔고 그래서 저도 차가버섯을 꾸준히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 차가버섯이 함유된 고영양 세럼이라고 해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피부, 이렇게 난리난 피부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지금 여름이어서 고영양 크림을 바르고 싶은데 다 무겁고 끈적이니까 바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겁거나 전혀 끈적임이 없어요. 진짜 가볍고 흡수가 굉장히 빠르네. 아, 이게 영양과 수분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슬로우 냉각 압축 공법을 사용해서 만든 고체 세럼이라고 해요. 정말 감사하게도 맥스클리닉에서 진짜 꾸준히 선물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거 맥스클리닉 카밍 에너지 수분 크림 이거 겨울에 선물 보내주셨는데 뭔가 뭐야 지금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꺼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새로운 제품들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어요. 지금같이 여름에 쓰기 좋아요. 무겁지 않아요, 이것도. 그리고 제가 지금 좀 피부 상태가 안 좋잖아요. 이게 카밍 에너지 수분 크림이라 해서 뭔가 지금 저처럼 피부 안 좋은 피부에 뭔가 에너지를 불어 넣어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제가 굉장히 따갑거든요, 눈 밑이. 그리고 저도 이걸 갑자기 보내주셔서 놀랐는데 세브닝스에서 여러 가지 선물들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세브닝스 매끈 매드 쿠션이래요. 제가 요즘에 여름이어서 그런지 좀 많이 탔어요, 피부가. 그래서 23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쿠션 이 모양 마음에 들어요. 물방울 모양이야. 이렇게 볼 중앙에. 역시나 지금 제 현재 피부에
딱 맞는 그런 23호네요. 엄청 어두운 23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여기나 지금 여기 제가 피부 트러블들이 있는데 그게 완벽하게 이렇게 가려질 정도로 커버력이 엄청 높지는 않아요. 요즘 같은 때는 그냥 피부 화장 가볍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잘 맞을 것 같은 쿠션이에요. 저도 그럼 오늘 그냥 피부 화장을 빡세게 안 해주고 좀 얇게 투명하게 해줄게요. 어차피 지금 피부 상태도 많이 좋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만 약간의 트러블이 보여도 그냥 가볍게 내추럴하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븐닝스에서 이거 브로우 제품하고 막 마스카라 이런 거 여러 가지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걸로 눈썹을 그려볼 거예요. 오,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어요. 여기는 얇고 여기는 약간 두꺼워집니다. 이 눈썹을 결을 좀 정리를 해줄게요. 눈썹은 요즘 그냥 제가 눈썹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려고 계속 기르고 있어요. 웬만하면 손을 크게 대지 않고. 원래 제 눈썹 모양이 못난 눈썹 모양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진짜 눈썹은 이쁘다고 항상 이마와 눈썹은 진짜 이쁘다 항상 얘기했는데. 그래서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려고 해서 요즘 눈썹 그릴 때도 그냥 최근 제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눈썹 모양에 맞춰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려주고 있어요. 저는 생각보다 이걸 보고 진한 컬러일 줄 알았는데 딥브라운이라 해서 딱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진하게 발색이 안 돼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눈썹 제품은 제가 여러 제품들을 써봤지만 조금 진하게 발색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눈썹 잘못 그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힘 조절을 할수 없으니까 부자연스럽게 그려지더라고요. 짱구 눈썹처럼. 그리고 이쪽은 좀 슬림하게 되어 있어서 이 눈썹 하나하나 결대로 따라 그리기 좋은 것 같아요. 우와. 아. 이걸 이렇게 열렸거든요, 이게? 파우더 타입이 들어있네요. 빈 곳을 좀 채워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눈썹이 그려질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색조 잘 받기 위해서 입술부터 해줄 거예요. 릴리바이레드에서 이런 세트가 팔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그립톡이었어요. 이게 뭔가 했거든요? 그립톡이고, 그리고 또 그립톡인데 이게 뭐지 했는데 이렇게 거울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센스있지 않아요? 이렇게 핸드폰에 이거 끼고 이렇게 발라주면 밖에서 거울 없어도 편할 것 같아요. 살구살구하게 하고 싶어서 살구 컬러의 립을 사봤거든요. 이런 살구 컬러예요. 쉐딩은 에뛰드 그림자 쉐딩? 조유진님이 하신 걸 한번 사봤어요. 이거랑 이 컬러랑 섞어볼게요. 여기 턱선 아래부터 저는 이쪽이 조금 튀어나와서 이쪽을 좀 많이 쉐딩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마 부분은 앞머리로 가리고 있으니까 그냥 생략을 할게요. 제가 은근히 광대도 조금 있거든요, 역광대도. 그래서 광대 쪽도 살짝. 좀 밝은 컬러로 제 여기가 점점 더 뚱뚱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콧대는 조금 더 진한 컬러도 섞어가지고 콧대를 좀 잡아줄게요. 약간 너무 여기 밑에 코 쉐딩이 좀 진한 것 같아서 아까 발랐던 그 쿠션으로 살짝만 눌러줄게요. 에뛰드 하트 쿠키 블러셔 살구 컬러를 시켰어요. 이거는 역시 에뛰드답게 이렇게 귀여운 퍼프가 같이 들어있어요. 퍼프로 여기 눈 위쪽 위주로 이 블러셔를 눈에도 해줄 거거든요. 눈과 연결시켜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제가 지금 사는 데가 대학가인데 저희 집 앞에 좀 맛집이 있어 보여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2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애들이 피부가 다르고 어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도 상큼해 보이고 싶어서 오늘 좀 상큼해 보이는 화장을 해볼까. 저도 20대 초반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어제 진짜 조금 눈 아래에도 살고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브러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눈 아래 애교살 부분에도 얘를 칠해줄게요. 그러면은 좀 더 뭔가 아련해 보이고 이 살구 컬러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좀 더 어색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화장을 할 때 눈이 저 같은 꼬막눈들은 더 조금 찌끔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살구 음영으로 조금 더 음영을 넓게 잡아주는 거죠. 제가 이런 화장을 할 때마다 쓰는 게 맥소바 같아요. 맥소바로 음영을 한번더 넣어줄게요. 이런 화장들은 너무 많은 컬러를 쓰기보다는 컬러, 섀도우 컬러수를 좀 줄여서 사용을 해주는 게좀더 좋거든요. 눈 뒤쪽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여기 눈 앞에도 살짝 음영을 넣어줄게요. 여기 삼각 정도. 맥소바로 음영을 채워줄게요. 여기 눈 아랫부분 제가 항상 하는 방법인데 눈 아랫부분에도 약간 음영을 넣어주면은 좀더 그윽해 보입니다. 그리고 맥소바로 여기 애교살 음영도 넣어줄게요. 왜냐면 저처럼 밋밋한 얼굴은 이런 애교살 음영 하나만으로도 뭔가 더 이목구비가 꽉차 보이고 확실히 느낌이 달라지고 음영 하나만으로도 뭔가 좀더 눈이 또렷해진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이 화면에 지금 저의 살구살구한 느낌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서 블러셔를 조금 더 진하게 해줄까 합니다. 이렇게 볼려 쪽에 볼 동그랗게. 제가 옛날에 세포라에서 샀던 건데 컬러가 221번 하와이안 비치 컬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화장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걸 사용을 해보려고요. 뭔가 약간의 샴페인 골드 컬러? 그런 펄이에요. 애교살 부분에 살짝. 오늘 이 살구살구한 느낌하고 이 펄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눈 앞머리 쪽도 살짝만 발라줄게요. 오랜만에 제가 맨날 펜슬 아이라이너를 쓰잖아요. 오늘은 오랜만에 붓펜 아이라이너를 써주려고 해요. 이 점막을 일단 채워주고 그냥 라인은 이렇게 눈 떴을 때 맞춰서 일자로 길게 빼줄게요. 속눈썹을 찍어줄게요. 오늘 마스카라는 이거 세븐잉스에서 선물로 주신 슈퍼플라이 픽스 듀얼 마스카라 컬링 제품으로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요즘 좀 컬링이 부족한 것 같아서 픽서랑 마스카라가 같이 붙어 있는 제품이어서 옛날에 로레알 제가 그 제품 진짜 잘 썼었는데 뭔가 그 제품하고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마른 운동화 반대쪽 속눈썹도 컬링을 해줄게요. 마스카라를 발라볼게요. 좀 기대가 돼요. 뭔가 브로우 제품도 되게 좋았어서. 저는 좀 무거운 마스카라를 바르면은 속눈썹이 그냥 바르자마자 바로 처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뷰러를 한그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일단은 바로 안 무너져 내리는 거 보면은 픽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속눈썹 고정력이 이렇게 하면 화장은 끝!